예, 안녕하세요. 동바시의 시아준입니다. 저희가 요즘 또 연말까지 계속 일본에 설돈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꼭 아직 확실치 않지만 여러분들을 꼭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 정말 몸 건강히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본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더 좋은 결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더욱더 한국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이 퍼플라인이라는 곡은 힙합 스타일의 R&B 댄스 곡인데요. 우선 퍼플라인 노래 제목 자체가 퍼플라인 보라선이죠. 보라선이라는 그 의미가 바다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보라색인데 빨강과 그 또 바다 색깔이 또 이렇게 어우러져서 보라색 선이 되잖아요. 그 선을 퍼플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저 반대편의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서 뛰어가서 메시지가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뭐 라이징 선이나 오후 정반합 같은 동방신기 스타일의 댄스곡하고는 또 다른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의 컨셉은요. 네, 제목 그 타이틀 그대로 퍼플라인인데 퍼플 하면 보라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라색의 포인트가 옷에 이렇게 옷감 안에도 들어있고 장갑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유노 옷에도 이렇게 퍼플 라인이 이렇게 있죠. 머리도 그렇고요. 이 보라색 라인이 저희 의상에 저희 스타일의 스타일링의 가장 큰 포인트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장 같아요. 슈트 같은 느낌인데 너무 멋있어요. 피스. 자, 바로 갈까요? 네, 일단 퍼플 라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동방신기가 이제까지 물론 SMP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심플하고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법을 바꿔봤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동방신기의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라면 못하겠죠? 좋습니다. 원래 하는 건 정신을 차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페라리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뮤직비디오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또 좋은 차를 타봤어요. 아, 엘리지 맞네. 이게 이 차가 제 차였다고요. 선물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촬영 때문에 한번 몰아보고 했는데 내일까지 감독님께서 뭐 내일까지 몰고 뭐 아침에 촬영장 올 때 갖고 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이 차를 또 맡게 됐어요. 조심히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 몰래카메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무사히 끝나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절의 제 첫 번째 부분을 댄서님들과 저만 같이 이렇게 춤추는 부분인데요. 네. 네, 그 부분을 지금 촬영했습니다. 힘은 없는데 이 춤 자체가 너무 팝을 많이 주는 곡이라 어깨나 이 팔 같은 데가 아파요. 좀 뼈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안무가 좀 독특하고 이쁜데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랩 부분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목소리나 톤이나 이번엔 좀 특이하게 한번 해봤어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까지 별로 시도하지 않았던 목소리.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약간 워낙 곡 자체가 좀 약간 흑인풍의 노래라서 그래서 저도 약간 좀 하이톤에 좀 약간 한국 사람이 내지 않는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또 왔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나온 기분이에요.
저 동그란 거에 이제 여섯 알씩 달렸는데 저 한 알이 보통 가정용 이제 전구 있죠? 그 가정용보다 10배 이상의 그 열과 밝기가 있대요. 다음 멤버들 기대가 되네요. 지금 되게 따뜻하게 느껴진다. 안 더우세요? 네? 안 더우세요? 네, 지금은 따뜻한데 좀 있으면 더워지겠죠. 여기 좀 밖이 좀 살짝 좀 냉기가 돌아서. 저는 진짜 더워요. 얼굴을 만지지 말고. 아. 이렇게 손이 눈 앞으로 가면 소리를 잘 들어. 야. 누나. 어. 열리고만 염전해. 어, 아파라. 아니. 삐약거리면서 병아리. 왜. 우리는 완전 방학 기분인데. 네, 말 아니야. 앵무송. 앵무송. 머리를 올라간다. 야. 올라간다. 똥싸라. 올라온다 또. 아, 또 왜요? 벌려! 컷! 솔직히 조금 아까운 감도 없잖아요, 있어요. 한국에서 또 이 곡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 곡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곡으로 이제 좋은 성적 얻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그리고 더 발전됐구나 더 성장했구나 하는 동방신기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빨리 걸어.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팍팍팍 크게. 시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사가 그랬듯이 너무나 또 기대가 되고 빨리 완성된 걸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꼭 여러분들께 한국어 버전으로 꼭 멋진 퍼포먼스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와. 몰랐는데. 제가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서 깜짝 놀랐어. 미안해 미안해 이거 뭔 상황. 죄송합니다. 누만 만나면 이미 나오네요 리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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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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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